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3번 우드를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3번 우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3번 우드를 잘 치나요? 자, 그런데 3번 우드라는 거는 잘 치는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골퍼분들이 그래도 3번 우드를 잘 치는 방법을 그래도 알고 싶다. 굉장히 많이 피드백을 주셔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우드를 잘 못 치는 골퍼분들의 특징 첫 번째로는요, 일단은 항상 얘기하지만 3번 우드는 쓸어 치는 게 아닙니다. 3번 우드는 찍어 치는 거예요. 3번 우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어 치는 거지 3번 우드를 쓸어 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이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우드는 찍어 치는 거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결코 밑에서 위로 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우드를 잘 못 치는 골퍼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백스윙 때 우측으로 많이 가요. 우리가 백스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백스윙을 할 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오른 어깨만 제가 빼주는 게 백스윙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백스윙 하면은 오른 어깨만 뒤로 빼주는 게 백스윙이라고 했죠. 그런데 3번 우드를 칠 때 미스하는 형태가 뭐냐면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금방 얘기했죠? 3번 우드는 쓸어 치는 게 아니라 찍어 친다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많이 간 골퍼분들이 또 이렇게 안쪽에서 스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뒷땅 또는 탑볼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 거는 좀 잘 맞았는데 운 좋게 밑에서 위로 퍼 올리면서, 만약에 잔디였다면은 이렇게 철퍼덕 하고 그럼 구질이 나왔을 겁니다. 무조건 이 3번 우드는 위에서 아래로 좀 더 가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거의 제자리의 느낌을 조금 더 저는 추천을 드려요. 보통 3번 우드 잘 치는 방법, 이 롱아이언과 비슷하게 이 부분을 좀 낮게 쓸어라. 낮게 쓸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올라갈 때 쓱, 속으로 마음속으로 외쳐도 좋고요. 쓱, 좋아요. 이 피드백은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에요. 근데 쓱 하면서 우측으로, 이거 아닙니다. 자, 쓱, 쓱. 여러분이 하나의 어떠한 드럼통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몸통은 드럼통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쓱 이런 식으로 도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솔플레이트가 지면을 쓸고 가더라도 쓱 그리고 올 거예요. 우측으로 가지 않고요. 제자리에서 쓱 싹. 이런 느낌. 여기서 쓱. 절대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많이 해서는 3번 우드를 잘 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아마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3번 우드를 꼭 쳐야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저는 3번 우드보다는 이제 80개 이상의 어떠한 그 스코어가 높은 골퍼 같은 경우는 5번 우드를 많이 사용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3번 우드가 잘 맞는 확률보다 5번 우드가 맞았을 때 거리가 나가는 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정타율이 너무 어려워요. 클럽이 길기도 조금 더 길고요. 그리고 로프트 각도가 조금 더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제 힘이 없는 골퍼분들 있잖아요. 여성 골퍼분들이나 클럽 스피드가 안 나시는 골퍼분들이라면 3번 우드 자체가 굉장히 이 볼이 이렇게 탁 탄력 있게 살아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클럽 스피드가 조금 더 안 나는 골퍼시라면 그냥 5번 우드를 사용하거나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거를 권해요.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되면 좀 이게 지겨워서라도 3번 우드를 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쓱, 쓱. 그렇지만 그 클럽 스피드가 안 나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몸이 많이 움직이는 골퍼분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몸이 좌우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골퍼분들이겠죠. 제일 많이 제가 보는 3번 우드 실수가 뭐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따라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측으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삑사리? 약간 삑 하고 우측으로 이렇게 나가는 케이스가 또 많이 있죠. 그런 케이스는 허리에 회전이 많아서 그리고 너무 팔로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둬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에서 백스윙을 이용해라 라는 것과 아주 유사한 얘기예요. 거의 같은 얘기예요. 자, 3번 우두를 잘 치기 위해서는 팔로우에 목표를 두면 안 돼요. 팔로우를 안 하셔도 돼요. 백스윙을 했죠. 백스윙을 했으면 이 백스윙에 들었던 힘으로 탁 쳐주는 느낌, 이 백스윙의 힘으로 툭 놓아주는 느낌으로만 치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 쭉 팔로우 쪽을 밀어 때리실 필요는 없어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굉장히 이 임팩트 때 바빠집니다. 허리라든지 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빠지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이 팔로우에서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시는데 팔로우의 속도를 빠르게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히려 툭 약간 여기서 끊어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일종의 뭔가 이렇게 야구로 치면 이렇게 좀 탁 번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툭 치고 만다라는 그런 느낌의 스윙인데요. 하나 툭 이렇게 좀 툭 끊어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팔로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골프 스윙에는 최하점이라는 게 있죠. 백스윙에 갔다가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최하점입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바닥에 닿아야 해요. 클럽 헤드가 꺾여 있다가 이런 식으로 바닥에 닿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손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속이 계속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손이 계속 가속을 하는 거죠. 몸이라든지 손이라든지. 그러면 헤드가 지면에 떨어지질 않아요. 혹시 우두가 안 맞는 날 필드에서 물론 하면 안 되겠지만 좀 양해를 구하고 백스윙에 올라가서 지면을 이렇게 좀 내가 솔플레이트 이 아랫면이 바닥에 닿는지를 보세요. 너무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잘 안 닿으실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몸을 긴장한 나머지 그리고 백스윙에서 이 힘으로 때리기보다는 아무래도 볼을 보내야겠다라는 어떠한 그 목적지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 클럽을 믿고 거리가 나갈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저기까지 보내야 한다는 아니면은 이 앞에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이 해저드를 내가 꼭 넘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공을 밀어 때리게 되는 거예요. 밀어 때리면 어떻게 돼요? 대굴대굴 굴러가겠죠. 그래서 백스윙으로 약간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드럼통처럼 제자리에서 가서요. 팔로우 안 해도 돼요. 팔로우 안 해도 되고요. 백스윙, 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짧게 이렇게 끊어서 치는 느낌입니다. 이게 짧게 친다고 해서 결코 체중이동이 없지는 않아요. 자, 백스윙 했죠? 왼쪽으로 갔죠? 이게 체중이동의 답니다. 백스윙을 했죠? 체중이동을 했죠?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손이 나가지 않아야지 뒤에 있던 채가 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 이 3번 우두를 이용해서 거리가 나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은 연습장이 좀 이렇게 고무 매트 같은 게 있다면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 제가 근데 너무 좋아하고 제가 효과를 너무 많이 봐서 우두를 할 때는 꼭 그 연습법을 많이 추천해 드려요. 현 시점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고무 매트가 있다면 아니면 그냥 바닥면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조금 이렇게 쭉 흥건하게 적셔 주세요. 그리고 클럽의 아래쪽 솔플레이트가 바닥을 때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클럽을 세워 가지고 우두를 치는 게 아니라 아랫면이 이런 식으로 바닥을 아랫면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아랫면이. 자, 다시 한번 내려치면서 솔플레이트가 그러면 마치 이 솔플레이트하고 지면하고 이렇게 딱 때릴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박수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무 매트에 물을 흥건하게 뿌렸다면 말이죠.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만약에 클럽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앞쪽에 코로 이렇게 쳤다면 소리가 굉장히 둔탁한 소리가 나고요. 또는 아예 그냥 지면에 안 닿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많은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활로우는 안 하셔도 돼요. 왜? 힘을 이쪽으로 자꾸 밀어 때리고 싶은 골퍼일수록 지면에 클럽이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천천히 그냥 작게 하셔가지고 툭툭 좀 장난스러울 정도로 그냥 놀듯이 이렇게 툭 그냥 성의 없게 하다가 좀 되네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바닥면으로 물을 축 그러죠? 축 이런 식으로 이거를 10분 정도 해보세요. 조금 길게 하면 15분에서 20분 정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볼을 쳐보시면 정말 맞는 느낌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달라요. 어드레스를 했죠? 아랫면이 이 바닥의 솔플레이트 부분이 볼 쪽으로 퉁. 제가 왜 장담을 하냐면 저는 사실 고3 때까지 키가 156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큰 키는 아니지만 176인데요. 키가 너무 작아서 긴 채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 고통을 알아요. 우드가 그때 당시에 140에서 150m, 3번 우드가 그리고 드라이버 또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드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와 우드를 어떻게 하면 잘 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신장이 좋고 그랬다면은 이걸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드라이버도 안 나가고요. 드라이버는 정말 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드는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땐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안 나가니까 무겁기도 무겁고 힘도 없고 뭐 제대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솔플레이트 부분을 조금 더 낮게 쓸어주시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가면 뭐 뒷땅이라든지 다시 엎어친다든지 큰 미스가 나올 수 있어요. 클럽이 길수록 움직임이 조금 작아지면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쓸면서 드럼통이 갇혀있다. 백스윙. 그리고 활로우에 연연할 필요 없고요. 여기서 투 끊어주는 느낌으로만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랫면.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거 말고도 꽤 많이 있긴 한데 차후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또 이렇게 아래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열심히 하세요.